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트 카트 사고 때문에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장을 보러 갔다가 와보니 차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었다며 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당시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화면 왼쪽으로 카트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카트를 가져온 손님은 승용차 뒷좌석 쪽에서 짐 정리를 하느라 카트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있는데요. 카트가 계속 내려오더니 글쓴이의 차량 쪽으로 굴러와 결국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글쓴이는 마트 측의 사고 상황을 얘기하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연락처가 없어서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고 한다며 난감해했는데요. 그러면서 가해자 차 번호와 영상도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피해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법 웃긴다. 고의가 없으면 죄가 안 되나? 서로 귀찮아서 미루는 것 같다. 또 피해자만 억울, 당한 게 죄다 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